뭔가 루아 이거 벗은 모습도 궁금해요. 보여줄게요. 아. 예, 그 여기 남자들. 아, 아 감독님들 안 계시면. 안녕하세요. 다양한 나라의 뷰티와 문화를 소개하는 미지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소연이고요. 저는 레바논에서 온 루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루아와 함께 레바논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무슨 시간이죠? 메이크업 시간. 아, 뷰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뷰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은 루아님의 파우치부터 네. 한번 털어볼까요? 네, 이거 제 파우치예요. 와, 파우치부터 살짝 레바논 느낌인가요? 그 한국에 왔을 때 비행기에서 줬던 파우치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루아가 이 중에서 뭔가 이거랑 이거는 꼭 필요하다 레바논 메이크업에서 레바논에서 이렇게 논 화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스카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이 또 뚜렷하게 만든 역할이 있어서 오늘도 한 거죠? 네. 근데 속눈썹이 되게 엄청 짙고 길어요. 저라면 굳이 제가 루아 속눈썹이라면은 마스카라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거예요. 섀도우? 이거는 영국 브랜드인데 쉐딩도 있고 컨투어. 레바논 사람들이 진짜 컨투어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여기 그리고 그리고 블러셔도 있고 하이라이트. 이거 진짜 편리해요.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있어서 아, 이것만 있으면은 쉐딩도 하고 블러셔도 하고 이렇게 눈두덩이 음영 메이크업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뒤에 보면은 또 되게 독특한 게 화장법이 이렇게 다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실제로 루아 화장하는 것도 이런 방법대로 하나요? 네. 마지막으로 꼭 하나만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아이섀도우. 이거 한국에서 산 건데 우리 그 눈 화장 아주 조용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색깔이 강해서 아, 네, 진짜 좋아요. 이것도 그 아이섀도우인데 레바논에서 썼던 거예요. 와, 이게 찐인데요? 레바논에서는 보통 화장품 어디서 사요? 오리지널 제품을 사고 싶으면 백화점이 있는 매장? 그래서 살 수 있고 길에서 있는 가게들이 다 일급 가짜 제품을 팔아요. 이 중에서도 가짜 있을까요? 네.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 루아는 메이크업 얼마나 자주 해요? 레바논에 있었을 때 그냥 생걸로? 생걸? 생걸?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이나 그냥 마스카라나 립스틱 하고 나가요. 근데 한국에 와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서 닥서크도 있어서 컨실러와 쿠션 피부 베이스 같은 네. 거 피부는 그럼 레바논에서는 안 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 써본 적 없어요. 아 레바논에서? 네. 아,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피부 화장 시작한 거였구나. 파우치 네. 털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루아한테 레바논식 메이크업 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메이크업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레바논 메이크업을 소개해야 하는 콘텐츠라서 오늘 이렇게 직접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루아가 지금 한 메이크업은 데일리 메이크업인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당연히 아니에요. 아. 이렇게 진하게 원래 이렇게 진하게 메이크업 안 해요. 근데 졸업식이나 뭐 결혼식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레바논. 레바논식 졸업식 메이크업이라니 네. 뭔가 좀 떨리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지우고 올게요. 네, 소연의 노 메이크업 얼굴 공개합니다. 긴장돼야 돼? 아, 네. 빨리. 셋, 짜잔! 예뻐. 베이스 메이크업만 살짝 올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메이크업은 오로지 루아가 해줄 예정입니다.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 일단 눈썹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제가 지금 이미 눈썹이 좀 있는 편이라 루아가 되게 그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아, 거 유행이에요. 브로우 리프트라고 룸살 결을 살려주는 거 맞죠?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그 아이섀도우 베이스인데. 오! 네. 이거 하면 그 아이섀도우가 더 진하게. 글리터 있는 거. 아, 저 글리터 좋아합니다. 네, 이거 먼저 쓸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 먼저 쓰고. 레바논 그 브랜드도 있어요? 있긴 하는데 서양 브랜드 더 유명해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건 어디에 칠할 거예요? 여기 좀 아래. 아, 여기 좀 여기 아이라인 가깝게? 네. 예뻐 예뻐 예뻐. 오케이. 그 눈 아래. 아, 언더라인도 네, 그려요? 네, 언더라인 많이 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루아도 여기 언더라인 그려져 네, 있어요. 네, 이걸로. 이거는 울트라 블랙 아이라이너. 이건 플로우말 그 브랜드인데 터키 브랜드. 언더라인을 그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아마 그 눈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레바논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 있나요? 일단 남자는 수염 해야 돼요. 진짜 수염 없으면 좀... 다 수염 기르는 네. 편이에요? 네, 수염 없으면 무조건 군인이에요. 아 그리고 여자들이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눈. 아, 눈동자 색? 특별한?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눈 완성? 다음! 이런 식으로 화장하는 건가요? 네, 숫자 3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졸업식 때 이렇게 아주 진하게 해요. 사진 잘 나와야 되니까. 네. 오케이. 다음은? 다음은? 립? 립. 원하는 거. 저는 둘 다 좋은데 루아가 저한테 어울리는 거 더 발라주세요. 이거 예뻐요. 좋아요. 이거 오, 잘 어울려요 진짜.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다 완성된 건가요? 아, 메이크업은 완성됐어요. 근데 아직 다른 거 있어요. 어? 다른 거 어떤 거요? 아, 지금 쓰고 있는 히잡? 히잡. 다양한 색깔과 뭐 옷감? 재질? 네, 재질. 다양해. 디자인도 다양하고. 네. 그래서 옷이랑 매칭해서 옷이랑 잘 어울리는 네. 걸 골라갖고 네. 쓰는 거죠? 속 히잡도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아, 속에 감싸고? 네. 이거 안 하면 덜어줘요. 오케이, 먼저.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아, 귀도 가려야 되는 거지? 네네. 지금 이렇게 히잡 쓰면은 귀가 가려지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마스크 쓸 때는 마스크를 쓰고 히잡을 써요? 아니면은? 근데 이거 따로 연결하는 거 있어요.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것도 아주 다양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마음대로. 예뻐! 어떡해! 그 원래 핀 있는데 이런 세상에 네, 귀여워 이거, 네. 그럼 저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네, 거울 볼 준비가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아, 떨리네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아, 잠시만요 이거.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이거. 근데 어때? 루아랑 좀 비슷한가요? 히잡이 그럼 루아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종류의 히잡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눈만 보이는 히잡도 있고 뭐 눈도 안 보이는 그런 히잡들도 있는데 레바논에서 뭐 이거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뭐 얼굴 그리고 손 얼굴이랑 손만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 네네. 나머지는 다 가리는 게? 네. 이 종파에 따라 그리고 장형하는 방법도 달라요. 이 히잡 쓰는 스타일도 다양한가요?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야 하는 거 그리고 여기 핀! 아, 핀 꽂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겠고 네네.
아주 당연해요. 다 이렇게 좀 칭칭 둘러매면은 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아 사실 레바논에서 그 한국처럼 이렇게 습기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견딜만해요. 그럼 히잡은 하루 종일 두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집에 있을 때 아니면 뭐 여자들이랑 있을 때 안 써도 돼요. 모르는 남자들 앞에. 그 써야 돼요. 가족들 남자인데 가족이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결혼이나 연애 같은 데서도 굉장히 네. 좀 우리나라랑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결혼식 때 이렇게 머리를 보는 신랑 그 반응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울어요. 아. 네, 이 머리 그리고 뭐. 예쁜 모습을 볼 때 진짜 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 드디어 본 머리를 본다. 뭔가 루아 이거 벗은 모습도 궁금해요. 아, 보여줄게요. 아. 그, 여기 남자들 안. 아 감독님들 안 계시나. 아, 저도 뭔가 이렇게 히잡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히잡 써보니까 되게 새롭고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또 히잡 써보겠어요. 소연은 오늘의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못할 메이크업이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진짜로? 아 진짜로 거짓말 진짜로. 아니에요. 전 특히 히잡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진짜. 전 마음에 듭니다. 루아도 제 저 해준 메이크업 마음에 드나요? 네, 사실 이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 처음이라서. 아, 친구한테 해주는 게?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 만족스러운 거 만족스러워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루아님과 이렇게 즐겁게 메이크업 해봤고요. 저희 또 마지막이니까 이제 또 할 게 하나 남아있죠. 이번에는 같이 이번에 해볼까요? 오케이. 미지 스튜디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